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이접기 작가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저번에 선생님 금붕어 네, 접으셨잖아요. 눈큰 금붕어 네. 접었었죠. 그래서 제가 금붕어를 또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아, 좀 다른 종이에? 네. 예, 다른 방법에? 선생님 그때 날개가 조금 우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우아한 날개를 이렇게 자랑할 날개? 수 있는 아니, 붕어의 날개 지느러미, 아닌가? 아, 지느러미, 예. 쏘리, 쏘리. 아, 제가 이렇게, 저는 남이 잘못한 걸 팍팍 찾아냅니다. 디스하시는 거죠? 한번 장난 아니고. 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거잘 지적해 주셨고요. 네, 예. 앞으로 계속 꼭꼭 씹어서 예, 지적해 진행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금붕어, 네. 예쁜 금붕어 한번 접어보도록 네.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15cm 색종이로 접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30cm 색종이로 접어보도록 좀 작아야 하겠습니다. 귀엽겠죠? 그렇죠. 커지면 좀 징그러워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빨간색이 나오도록 네, 예. 접겠습니다. 저는 초록색 물고기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요, 꼬리 지느러미까지 나올 수 있는 금붕어라 아주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네네. 그러면 뒤집어서 색이 빨간색이 나오도록 접을 뒤집어서. 건데요. 뒤집어서 세모 접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할 때 색이 나오는 거죠? 네. 세모 접기. 그대로 바늘 아, 또. 접겠습니다. 심플하면서도요, 매력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매력. 네. 매력이 있답니다. 자, 이 모서리에다 네. 다 올려 접어주세요. 아, 양쪽 다요? 네, 네. 양쪽 다. 올려 접어주시고요. 쪽다 적었습니다. 접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요, 밑에 모서리에 한번더 내려 접어주세요. 또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적어서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뭐 튀어나온 거는 뭐 네네네네 여기에서 그닥 중요하지 중요한 건 않습니다. 아니다. 자, 다시 올려서 펼쳐놓겠습니다. 다 다시 올려 네, 펼쳐. 펼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심과의 거리에서, 이 길이에서 네. 3등분에 있는 선, 3등분의 포인트에 있는 선을, 이 전체를 3등분 하는 소리죠? 네, 3등분에 있는 선을 어느 정도 대략 접으시면 될 아, 것 같아요. 대략. 그리고 3등분에 있는 선에 맞춰서, 여기 3등분 선에. 네, 3등분 선에 맞춰서, 그리고 이 부분은 산선이 돼서, 네. 여기서 화살표를 치자면 이렇게 접는 거네요. 네, 표시 요렇게 아주, 접는 거네요. 네, 예. 이렇게 다시. 네, 잘 잘 맞췄습니다. 네. 됐나요? 네. 어, 야, 이쪽도. 네, 반대편도, 그리고 다시, 펼쳐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접어드리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아, 저 덮어 덮어라. 내려줍니다. 아, 저 덮어버려요? 네, 덮어 예, 덮었습니다. 내려줍니다. 자, 됐죠? 네. 그리고, 이 지금 앞에 있는 종이를요 덮어 내렸다가 어느 덮어드렸다. 부분에 이 지금 방금 여기 있죠 요선 요 네. 선에 맞춰서 꼭 맞춰서 옆으로 접어줍니다. 여기 요 지금 선에 접어준 요선에 맞춰서 맞춰서. 네 옆으로 접어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접었던 요선에 맞춰서 네 다시 내려잡니다. 반대편도 같은 반대편도 방법이에요. 내리고. 네. 요선에 맞춰서 점선 있죠? 이거 네. 점선 보이시죠? 요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준다는 그런 소리 그리고 이 포인트를요, 지금 아, 끝에 여기 포인트요? 포인트에 한번더 접어주세요. 끝에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에 네.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여기 포인트에 맞춰서 네. 접어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지금 이 선에 맞춰서 한번더 올려 접어주세요. 지금 이 선에 맞춰서 네. 지금 요 선에 맞춰서 다시 적었습니다. 접고요. 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도 꼭지점에 자, 맞춰 이 접고 선에 맞춰서 지금 다시
제요 손에 맞춰서 조금 옆 적었어요. 지느러미를 표현해 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지느러미가 있어줘야 또 금붕어의 또 아름다움을 더 가미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은 이유는 안쪽으로 이 부분을 다 들어가서 요 지느러미만 뺄 건데요. 지금 접기선이 계곡선 접기로 접었기 때문에 이 부분 선들을 다 반대로, 자, 설명을 드리자면 안쪽으로 집어넣었다가 반대편으로 끄집어내서 바로 이렇게 지느러미 끝에만 빼준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안으로 다 들어가고요. 요 부분만 바깥으로 지느러미만 쏙 반대로 내보낼 접었던 걸 겁니다. 다시 자, 반대로 접으면 될 안쪽으로,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안쪽으로 집어넣고요. 다시 올려서 접으면 바로 이런 색깔이 지느러미가 보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삼각형에, 이런 삼각형에 이게 무슨 지느러미가 되는 거죠? 옆 지느러미. 옆 지느러미?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요, 그냥 바로 눈접기 해주셔도 이제는 눈을 이렇게 이게 접어주면요. 눈이 되는 건가요? 네. 눈이 될 거거든요. 미리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죠? 접어주셔도 되고요. 다 접은 다음에 마무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뒤집어 볼까요? 자, 두장 중에 한 장을, 자, 이 포인트에 맞춰서 쭉반 내려, 쭉 내려 접어, 반 내려 접어 주세요. 내려왔고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냥 쭉 잡아당기다가 이렇게 찢어져 하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수시다니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시 뒤집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을요, 바투 올리지 말고요, 살짝. 이 포인트에 맞추지 말고요, 조금 덜, 3mm. 네, 아주 조금, 아주 조금만, 조금만, 아주 왜냐면, 조금만. 이 아가미, 그 턱선 있죠? 이 부분의 턱선을 지금 살짝만 밑에 내려서 줘도요, 그 부분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접었던 부분을 맨 밑에 이렇게 들쳐보세요. 종이가 들쳐집니다. 들쳐지고 이 안쪽으로 슬쩍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덮어내립니다. 조금 보이네요. 색깔이 좀 다르게? 네, 그게 바로 아래 턱. 이게 아래 턱이 되는 부분이었구나. 이게 네, 색깔이 아래 좀, 턱. 달라졌죠? 네. 자, 디테일한 그리고서 부분이 이 있는데. 부분이요. 살짝 돌려서 이 부분이요. 좀이 돌려서. 부분을 산적기로. 전체를. 네, 전체를 잡고 산적기로. 어느 부분이 이제 앞이고 뒤인지 이제 다 예상되시죠? 물고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잡고서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네, 안쪽에. 여기 선을, 여기에 있는 그, 가로선에 직선으로, 자, 보세요. 내려서 접을 건데요. 자, 이렇게 내리면서, 자, 이 삐져나 있는 부분을, 삼각형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서 넣어서 내려라. 넣어서 안쪽으로 접어서 밀어 넣는데요. 여기까지, 끝까지, 끝에, 그때 닿는 끝까지, 데까지, 닿는 닿는 데까지. 데까지 밀어 넣으면서 잡아 당기면서, 여기 있죠? 뒤쪽은, 뒤쪽이 날아나게. 나란하게 잡아주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네요. 어렵지 근데 않죠? 이제 이 안쪽이 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네, 두꺼운 좀 부분이 두꺼운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끝까지 밀어 네. 넣어서 안으로 내려 접기로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쭉 안으로 해서 내려 접기. 내려서 접기 해서 이 변에 맞춰서 맞추고, 접어주고요. 내려놓고. 한번더요 부분까지 얘를 네. 끌어올릴 건데요. 이렇게 잡고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잡으면서 끌어올리는데, 어느 부분까지 끌어올리냐면, 여기 있죠? 여기 부분. 요 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데, 여기를 맞춰주세요. 안으로 접어 올려줬는데, 네. 여기 포인트까지, 네. 여기 요 여기 포인트까지 끌어올려주면, 포인트까지. 네. 끌어올려주면서, 이렇게 얘를 나란히. 이렇게 안으로 잡아 끌어올리는데, 네. 충분하게 여기까지 하는데, 다시 여기도 날아나게. 나란하게. 자,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놨다. 결과적으로 이거의 반이네요. 네, 반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이거의 반, 이거가 올라오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이 정도. 자, 정사각형 그냥 반 접어 올린다라고
세모로 윗변에 맞춰서 접어 올린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접어 들어가야 되는 거를 미리 앞에서 부분 선보였고요. 이 선을 다시 안쪽으로 살짝 펼쳐서 비스무로 안쪽으로 뒤로 뒤로 넣어줘서 접어서 넣어주라. 네. 뒤로 살짝 접어 비스무로 올려줘 달라. 네. 뒤로 접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물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 마찬가지고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접고 그렇게 생각형 진행해 보도록 접었다가 하겠습니다. 접었다 요만큼 다시 저희가 네. 뒤집어 놓을 겁니다. 뒤집어서 자, 어느 정도 접어라. 접어서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은 맞아요. 가는 길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선을 뒤집어 접으면 오, 좀 그쵸. 더 두꺼워졌어. 표현하기가 쉽죠. 뭔지 알것 같아요. 자, 맞아요. 저는 꼬리 지느러미를 우아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을 자, 꼬리 지느러미를 좀더한번더 어디를요? 여기요. 아, 여기 여기 남는 거고? 남쪽 예, 남는 거. 여기를 지느러미를 좌우 다 똑같이 앞뒤로 요거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네, 끝까지 끝까지 접어서 뒤집어서 똑같이 여기서부터 내리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 네. 내릴 건가 봐요. 이렇게 끝까지 이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끝까지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접어 내릴 겁니다. 아, 됐네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또 밋밋하잖아요. 예, 그러네요. 이거를 좀 이렇게 아코디언 적기처럼 아, 지그재그 네. 이 선에 이렇게 맞춰서 한번 네, 접고 접어 접어드리고 내려주고요. 다시 또한번더 위로 윗부분에 반을 또 접어서 접어 올려오고 올려주고요. 또 뒤집어서 뒤집어서 그 지금 이 변에 맞춰서 예. 올려 다시 접어주는 겁니다. 접어서 아코디언 적기식으로 네. 이렇게 접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접을 때 이렇게 균형미를 잡아서 접어 놓긴 한데 자꾸만 벌려지는 그래, 부분이 있죠. 펼쳐지네요. 그게 좀 아쉽네요. 지금 이렇게 키워서 여미는 부분을 그렇죠. 좀 하면은 벌어지지 않게 하는데 너무 이럴 복잡하죠. 때는 뭐. 복잡하니까 그냥 붙여보는 것도 이렇게 풀이나 아니면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저는 순간 접착제 여러분 풀 쓰세요. 같은 그래요. 경우는 맞아. 좀더좀 안쪽을 열어서 이 부분을 살짝 빼주는 것도 아주 매력 있죠. 아, 그래요? 이렇게 아, 이 부분을 조금 더 벌려주면은 벌려주면은요 붕어의 또 작은 입처럼 작은 입처럼 뻐끔뻐끔한 뻐끔한 입처럼 입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얘기를 붙이니까 좀 귀여운 모습도 되고 네 초록색 눈도 그래 이렇게 원래 돼 있으니까 아 진짜 그런 느낌. 이쁘죠? 네, 화장 수도 있고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엔터 안 한다. 너무 많이 붙였나 봐. 짜잔. 아, 이렇게 해서 재밌네요. 예. 또 굉장히 좋은데요? 예쁜 아름다운 금붕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어떤가요? 아, 이쪽으로 따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